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Justice for North Korea 정백로 대표입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IPCNKR을 창립하시고 또 오늘까지 많은 협력과 지원을 우리 NGO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IPCNKR 상임 공동이장 황우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카가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제 18대 국회에서부터 저희 북한인권 NGO들과 함께 많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홍일표 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홍일표 의원님께서 북한인권법이 지난 3월 2일 날 제정되었는데 NGO가 이 북한인권법 현황을 한번 스피칭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 시간에 지난 3월 2일 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내용이 개략적으로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탈북 난민과 관련되어서 우리 NGO가 해야 될 또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2004년도에 제정되었고 일본은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금년 3월 2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은 이제 다음 달 9월 4일 날 이제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의 첫째는 바로 우리나라 정부 소속인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을 두어서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를 포함하여서 북한 정책 개발과 대정부 건의, 민간 북한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부가 민간단체와 관협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기록센터입니다. 정부는 통일부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어서 바로 북한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인권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수집 기록하여서 북한 정권에게 경종을 울리고 통일 이후에라도 바로 북한인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보리 이사국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찬성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기록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3개월마다 우리나라 법무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통일부에서 하는 일은 바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계획에 관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바로 북한의 납치된 납치 피해자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국군 포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아쉽게도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서 북한인권법과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서가 법무부에 설치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의 검사가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원들과 함께 바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또 조사를 같이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 검사가 통일부 조사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하게 된 경우는 바로 검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에서만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북한인권대외증명대사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대사는 국제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제사회 노력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적인 노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NGO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오전 세션에서도 나카가와 의원님 그리고 캐나다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탈북난민의 보호와 난민 지위 인정을 지금 요구하고 중국과 관련된 당사국의 국제법 요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을 탈출한 제3국에 있는 탈북난민에 대한 보호와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 요구를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NGO들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고 탈북난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지만은 최소한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으로 오는 입국 통로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NGO와 UN 북한인권사무소의 협력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UN 오피스 서울 사무소는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현재 금년 2월부터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조사를 통해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지금 규명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님을 비롯하여서 유엔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로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엔인권사무소에서는 한국에 있는 탈북난민을 조사하고 인권 기록만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향하여서 국제법에 따라서 UNHCR,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를 면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탈북난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기를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됨에 따라서 시민사회는 앞으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이 중지되는 것이 바로 탈북자들이 원하는 제1요구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유엔 현장 사무소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기 계신 IPCNKR 각국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북한인권법이 발효가 됨으로 따라서 기대되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북한인권 NGO들이 북한인권 조사들을 시작함에 따라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폭넓은 인권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안으로의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유입이 많아지고 북한 주민들도 외부 정보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고위층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망명하는 그러한 횟수가 많아졌는데 북한의 고위층들도 정권 이탈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더 이상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요구가 많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NGO들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UN 총회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이 더 강화될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IPCNKR에 요청하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UN 실무그룹이 지금 구성되고 있고 또 북한인권 접촉그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IPCNKR과 UN 실무그룹과 잘 연결되어짐과 동시에 저희 북한인권단체 실제적인 현장 활동가들과의 실무 접촉이 공동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NGO와 의회와 UN 기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가도록
그러한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면은 바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